안녕하세요. 저는 사진 작업과 그 위에 색깔을 더하는 페인팅 작업 등등을 같이 하고 있는 강홍구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를 저섬 지역에서 한 6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인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취미로 오랫동안 미술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회에 아예 본격적으로 해보자 해서 미술대학을 들어갔고 회화를 전공했고 그 뒤로는 결국은 계속해서 작업 활동을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그걸 시작할 때에는 굉장한 아티스트가 되겠다고 시작했다기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가 핵심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작업 중에 상당수는 일종의 그냥 사진입니다. 그것도 한 장이 아니고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서 가짜 파노라마처럼 만드는 사진들이고, 그 다음에 다른 작업은 그렇게 얻어진 사진들을 바탕으로 흑백으로 프린트를 하고 그 위에다 색칠을 하는 일종의 사진 회화하고 사진 페인팅 작업이죠. 그걸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원래 회화과 출신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 사진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기분은 나를 표현하는데도 부족하고 내가 그 현장을 봤을 때의 느낌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기분이 들때 색칠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우리가 미술 작품을 보더라도 보고 나서 뒤돌아서면 이게 사진인지 화인지 보다도 막연한 이미지만 남죠. 그래서 저도 그 현장을 보고 뒤돌아섰을 때 나한테 남아있는 그 이미지, 그것은 사진도 아니고 정확하게 회화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을 하게 됐죠. 제가 주로 찍는 장소는 도시의 재개발 지역, 뭐 뉴타운, 녹색의 숲, 혹은 그 도심 속에 들어 남아있는 숲들,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고, 최근에는 제 고향이기도 한 신안군의 섬들을 한 10여 년 작업했습니다.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관심 갖고 찍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 공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와 경관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 사회적인 생태 등등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동굴벽화나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작품들이 항상 저한테 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은 역시 제가 돌아다니면서 마주치는 현장들입니다. 현장이 가장 최대의 영감의 일종의 진원지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작품은 소재는 한 15, 16년 전에 찍은 은평 뉴타운 사진입니다. 개발되기 전이죠. 그리고 그때 이렇게 큰 꽃나무가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그 기억들을 되살려서 작년에 사진 위에 색칠을 해서 만든 작업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인 작업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보고 행복해지고 동시에 이 장소가 무엇을 의미할까를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